단 하나의 적이 우리를 막고 있다. 프랑스와 그 너머의 국가들은 수십 년의 십자군 전쟁으로 피폐해져 있다. 동유럽을 꺾는다면 서유럽 전체가 항복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헝가리를 무찔러야 한다. 헝가리는 유럽에서 가장 훌륭한 기병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유럽 갑옷의 강점을 갖춘 데다 그들의 말은 우리의 말과 비슷한 러시아 대초원에서 들어왔다. 헝가리군과 아군의 진영을 가로지르는 사조강이 얼어있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다. 대신 다리를 어느 쪽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수부타이가 증원군을 이끌고 도착할 때까지 헝가리 기사들의 돌격에서 살아남는다. 다리를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다리 하나의 미래가 달려있다. 사조강을 확보하면 헝가리를 함락하게 되고 헝가리가 함락되면 유럽도 함락된다.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에 둔다면 우리의 세계 정복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다. 오고타이 전하, 수부타이가 도착할 때까지 헝가리인들을 막아야 합니다. 수부타이는 40분 뒤에 도착할 것입니다. 아무르멘도 첫 건물 근처까지만 엄호해주면 목숨을 바쳐 건물과 함께 자폭하겠습니다. 아무르멘도 엠튼 디 잭치 엠튼 디 잭치 이모 자켓 팀에 마릴득층 빌딩 반 이버스 보이 주위태 팀에 마릴득층 아무르멘두 모트층 자크 모트 층 빌딩 반 마릴득층
이버스 거이 뒤에 돌격! 메릴득층 이버스 거이 메릴득층 이 болгоё. Барилгчин. За. Барилгчин. Захир и болгоё. Барилгчин. Амар минь дүү. Барилгчин. Захир за барилгчин. Субутайга 30분 뒤에 도착할 것입니다. амар минь дүү. Тимэ. Анчин. Тимо. 비든 반. 발득증. 발득증. 이 버스가요. 팀에. 발득증. 발득증. 자흘. 자. 주위태. 이 болгоё. 발득증. 빈반 자자 주위태 안층 비든 반 주위태 자자 안층 티모 티메 비 볼거이 아므르 민두 자흘 티메 못층 아므르 민두 비 볼거이요
팀오 팀에 발작증 Бэн амар мэндүү зүйтэ тийм үү барилга чилэн бай тийм ээ барилга чин засварчин амар мэндүү би болгоё барилгачин захир барилгачин амар мэндүү бидэн байл субутайга 20분 뒤에 도착할 것입니다. 히모 자자 барилгачин амар мэндүү би болгоё барилгачин захир барилгачин амар мэндүү барилгачин бэлэн бай бид ажхуйн эрхлэгч тийм ээ барилгачин
민두. 바리락춘 자켜 자자 이 버섯 이때 바리락춘 자자 티모 바리락춘 비든 반 비 볼고요 바리락춘 자 바리락춘 자흐르 바리락춘 이모 자스르춘 민두 빌린 바이 주위태 팀에 바리락춘 수부타이가 10분 뒤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가 늦지 않기를 빕니다.
захир амар мэндүү би болгоё. За за. Билэн байна. Мод би болгоё. Зүйтэй. Тийм ээ. За за. Тийм ээ. Би болгоё. Барилгачин. Захир, зүйтэй. Билэн байна. Зүйтэй. Барилгачин. Амар мэндүү. Захир. Би болгоё. Барилгачин.
Амар минь дүү барилгачин. Сүүлийн군대가 동쪽에 도착했습니다. 샤선스 게임오. 아무르 민두 자흐르 자자. 모트춘 바릴락춘 빌린 바이. 바릴락춘 티모 뒤태 이봇 오이 바이 자자. 바릴락춘 자흐르 뒤태 바릴락춘 빌딩 바릴락춘 팀에 자흐르 바릴락춘 이때 우스트게이 발락춘 비슷한 반 발락춘 Амар минь дүү. Тийм ээ. Би болгоё. Барилгачин. Барилгачин. Хамгариндэри. 사조강 다리를 끊으려 합니다. 자흐르 주태 티모 자자 주테 자자 바릴락춘
болгоё. Барилгачин. Sans route gate, route gate. Thank you.
이것이 헝가리인의 운명이며 몽골 부족들을 대항하는 모든 이들의 운명이다. 이제 우리는 대서양에 닿게 되었다. 마침내 몽골은 두 대륙을 장악하게 되었다. 유목민들이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지나가 곳마다 역사가 바뀌었다. 여러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던 러시아는 우리의 힘에 의해 거대한 단일 국가로 통합되었다. 칭기즈칸은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의 시신은 전설의 푸른 늑대와 황갈색 사슴이 살았다던 오눈강으로 옮겨지고 매장되었다. 매장 위치를 감추기 위해 수천 명의 기병이 그 지역을 밟고 다녔다. 칭기즈칸은 대초원에 묻혀 영원한 안식을 취할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위대한 지배자가 돌아와 또 한 번의 대승리를 이룰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온다.